당신이 기다리던 꿈의 무대 청춘 노래자랑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노래자랑에 와주신 가족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정말로 좋은 날씨에 또 정말 아름다운 벚꽃에 아름다운 우리 관중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기 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 송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네. 너무 좋죠?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송파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셨습니다. 다른 동네는 벚꽃 한 그루를 갖고 온 동네가 사진 찍어. 근데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뭔 바를 꽃들, 예, 강냉이 티밥이 붙어있는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죠? 관광객이 지금 67만 명이 왔어요. 송파 구민만 7만 명.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벚꽃이 좀 피어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많이 즐기시고 좋은 행운을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뒤에는 송파도 기고 난다는 노래 챔피언들이 와 있는데요. 세상에 640명이 신청해서 요거 뽑혔어요. 대단한 송파야, 그죠? 네, 그러면 아이고 여기 어머니, 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우, 지금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이 옷을 이렇게 원래 입고 다니세요? 네, 평상시도 잘 입어요. 네, 병원에서 오라고 안 해요? 이렇게 연락 올 것 같기도 한데 안 와요. 예, 네. 남편은 여기 오셨나요? 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예, 나가터도 안 와. 자, 아유, 송파 어디 사세요? 예, 잠실 본동의 김진화입니다. 네. 아, 참, 야. 어, 둘이서 이따 둘이 나와요? 예예, 예, 농사 짓다 왔습니다. 농사 짓다가? 아, 밀짚 모자. 네. 여기도? 아, 예, 저도 농사 짓고 왔습니다. 무슨 농사? 콩나물이랑 무슨. 예. 조금 나와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 풀이 뭐야? 모르지? 예. 쑥이야. 아, 예. 쑥이 조금 나와도 쑥 나왔다고 그러잖아. 주제가? 아. 그런 걸 알고 농사를 지어야지.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송파. 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 또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따 기대하시고요.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우양우 노래 연습 잘 준비하세요. 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분이 많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해주는 심사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김혜연의 아싸대사랑 달래강을 작곡한 최고의 작곡가 김동찬 선생님 나오셨어요. 조항조의 가지마, 제주제 와인의 히트곡을 작곡한 능력 있는 작곡가 김인현님 자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가자들이 노래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우리 악단 나왔어요. 송기영 악단 그리고 썬 코러스 박수로 맞아요. 자, 딜라이브 송파 디지털 OTT 방송이 주최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주관하는 청춘 노래자랑 살기 싫고 모두 여기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멈추고 싶은 도시 송파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청춘 노래자랑 화이팅! 네, 박수와 함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네, 사방사방 많이 들어주세요. 그녀
다음입니다. 육현숙 씨 어서 나오세요. 아리랑 연가. 자, 영원한 소녀. 아, 속파 노인대 학생 육현숙 기자님입니다. 즐기세요. 내 사랑 그대 보고 싶은 이 마음 지금은 그 어디서 그 무엇을 할까. 오늘도 보고 싶은 그대 이 마음 당신이 떠난 후 사랑인 줄 알았네. 사랑을 알고부터 당신을 알았네. 오늘도 보고 싶은 그대 이 마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아려와요. 당신을 생각하니 아려와요. 오늘도 보고 싶은 그대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내 예상을 했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사는 분이 아니라고. 옷도 벌써 어머니 옷이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풀었네 오늘. 풀었어요. 예. 지금 뭐 하세요? 하는 건? 68의 생일과 함께 풀었어요. 예. 네. 제가요. 예, 어르신들 실버 체조로서 아. 재능 나눔을 하고 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어르신들은 너무 격한 거 하면 안 되는데. 예, 이 정도는 너무 잘하세요. 한번 어떻게 하나 조금 해보실래요? 저요? 예, 예.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지요? 자, 동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저는요, 마이크 잡아서 이 손은 못 피는데 같이 두 손 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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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네, 됐어요. 둘. 예,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소리 내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예, 너무 세게 하면 더 늙어요. 살살 해야지. 네, 그러시고. 그러세요. 참 잘. 몇년 네. 7년. 네. 아, 그래요. 남편은 뭐 하세요? 아, 남편은 공무원 퇴직하고 자기 본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마누라 용도 놀이하고 돈 벌고 그동안 애썼으니까 쉬라 그랬어요. 아하. 제가 오늘 대상 받아다 50만 원 주겠노라고 했어요. 대상. 주셔야 돼요. 자,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 채널 1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채널 1. 네. 자, 초대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참 옷도 어제 새로 맞춰 입고 나오는 두 분인데 잘생겼어요. 훈이와 용이. 훈이와 용이. 너 때문에 살아! 박수로 환영하시죠!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친구야 오해는 이해로 실망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해줘 사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있어줘 나의 친구야. 오해는 이해로 실망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해줘. 사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것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청춘 노래다랑 송파구편 다음 정연수 씨 왁스의 노래비랍 잘하세요.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고 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권혁씨 나무꾼. 안녕하세요, 마천동의 박병 권혁입니다.
인생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저는 오늘 위해서 19만 원짜리 정장을 맞춰 입고 나옵니다. 임채남,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나 없이는 못 산다면서 네가 왔던 당신이 이더니 야멸차게 돌아서며 내 민속은 어찌 그리 차가운가요 여자 마음 힘들 않고 떠나가는 하나도 역시 여자였구나 형! 오 노래 잘하셨어요 형! 아유 노래도 네. 베이로 씨 비슷하고 목소리도 좋고 아, 감사합니다 내가 소개했는데 네. 이게 19만 원에 옷이 나와요? 지하상가에 가서 집사람 지하상가 네, 지하 몇 층? 지하 1층입니다 어, 지하 3층은 거져주겠네 와 그러세요 야, 딱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잘, 나도 좀 사이보 보게 아, 이따가 내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그냥 아동용으로 맞추면 돼 어디 사세요? 예 사는 곳은 성남인데요 어. 제가 근무하는 곳이 송파 번동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 어디 원래는 어디 살아요? 아 성남에 삽니다. 성남에 있다가 송파 오면 어떻습니까? 동네가 벌써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벚꽃이 흐드러졌는데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공기가 아름답습니다. 좋고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화색이 벌써 달라요. 네. 성남하고 이제 송파 색깔이 벚꽃 예. 색깔이거든. 다 살기 좋고 예, 너무 좋습니다. 멋있어요. 음악 중에 춤 한번 춰볼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예. 남편 춤춥니다. 가자. 아유, 근데 예. 송파에서 살면 더 요란하겠어. 이 노래 끝나고 성남으로 가. 예, 알겠습니다. 여 송파 이런 사람 없어. 마누라한테 한마디 하세요. 여보, 지금까지 그 가짜만 사준 백 이번에 내가 꼭 상금 받아가지고 더보 내가 진짜로 사줄게. 아, 짝퉁이었는데. 예. 다 들켰습니다. 짝퉁 상담. 장인 장모한테 백 써.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자, 여기 송파입니다. 청춘 노래자랑. 이번엔요. 아주 예쁘고 가수 초대해 아주 뭐 착해요. 성격도 참 좋고. 100점 만점입니다. 가수 한영주.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점짜리 사랑이 어디 있나요?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사랑 없이 못 사는 인생 내 마음 호흡간에 사랑을 채워준 사람이 당신이라면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할래요 주저하지 말아요 시간 끌지 말아요 100점짜리 만점짜리 사랑이 어디 있나요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사랑 없이 못 사는 인생 라이브 서울 경기 테이블에 우리 청춘 노래자랑 이번에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젊은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산뜻하게 도시농부 강여정 박동진 우리 박수로 초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박동진 강현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얼쑤 핫 핫 핫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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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라 흥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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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하 헤이야라 흥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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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하 헤이야라 흥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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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하 주워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이
기가 막혀. 응모가 기가 막혀. 네, 내가 기가 막혀.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 아, 잘했어요. 아,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 예. 어떤 사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하고 대학교 같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같이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하나 둘 셋 냉면. 냉면. 자 동물 하나 둘 셋 개. 과일 하나 둘 셋 수박. 여기까지입니다. 야, 참 멋있습니다. 춤도 잘 추겠어요 보니까. 아 네. 아 저희가 이번에 이 대회를 나와서 좀 더 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저희가 아무래도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젊다 보니까 네. 남들은 이제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잖아요. 아 무반주로. 네 저희는 무반주로. 예 오케이 박수 보내주세요. 준비됐지?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1, 2, 3, 4 춤이 아니야 무슨 농산 훈련소 훈련 받는 거지. 아. 박수 보내세요. 잘하셨어요. 예. 와 우리 심사위원 헷갈리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년의 길 청춘 노래자랑 남금자씨입니다. 송파구 거여동 노래꾼 남금자 인사드립니다. 다음 분 10분 내로 김진화. 안녕하세요. 성파의 김연자 김진화 인턴입니다. 노래요 믿어줄게요.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빙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 납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와 노래도 잘하시고 아우 송파에 살면서 여름에도 모기장을 입고 나오셨어요?
저는 무장핀이 못 입어요. 그렇습니까? 아 근데 잠실 산다고. 네. 아 여기네. 근데 잠실에 마당발이래요. 몸을 뭘로 마당발인가? 음식도 좀 조금 하고요. 예. 성격도 원만하고. 예. 저 노래도 잘한다 그러시네. 그러세요. 예, 예, 예. 네. 박수 보내세요. 잘하셨. 네, 고맙습니다. 송파구는 어지러운 사람이 안 살아. 다 여기 안정되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파구로 많이 오셔서요. 살기 좋은 모습. 이 꽃 봐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살살 핀 거야. 내일 더 펴. 모레 더 피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내가 일기예보 보니까 송파 빼놓고 전부 소나기가 온다네. 여기만 날씨 좋대. 송파. 송파 화이팅! 오케이. 그래서 잘생긴 가수 하나 소개합니다. 네, 트로트 가수로 이제 변신했는데 원래 춤을 잡혔어요. 이번에 아주 참 잘생겼어요. 한번 박수로 초대할까요? 포기하지 마. 성진우. 여기까지였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랑이니까 남이 되는 거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다시는 검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 밤이 가고 나면 당신도 나도 잊혀질 사랑이니까 잊혀질 사랑이니까 잊혀질